안녕하세요. 매니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로고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피트 순수 피지컬 리테일의 힘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이 인스타를 안 하세요. 접으셨죠. 근데 예전에 한창 할 때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마트랑 쿠팡이 온라인에서 그 기저귀를 포함한 식료품을 1원인가 10원 단위로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관리자들이 보면서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론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받았으면서 댓글에서도 굉장히 찬반 논쟁이 붙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세계 롯데현대, 우리가 유통 3사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롯데현대는 뭐야 쟤? 이렇겠죠? 아니 롯데현대 우리 경쟁사 아니야? 너네 백화점 3사 우리 경쟁사 아니야? 근데 왜 너 쿠팡하고 싸우고 있어? 정용진 회장은 쿠팡이 경쟁 상대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눈은 탁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기질 못했던 거죠. 쓱닷컴이 만들어서 쓱닷컴이 성장했지만 이마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요즘에 그 바꾸고 나서 좀 괜찮아지긴 했더라고요. 그 스타필드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마트를 아무도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이마트는 아예 주차장으로 전락해버린 거 아시나요? 주차장 무료를 쓰려고 그냥 이마트를 가지 않고 그 지하주차장만 쓰고 빠져나가요. 그런 지금 상황도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스타필드가 잘 되니까 스타필드랑 이마트랑 합쳤더라고요. 스타필드 마켓이라고 지금 생기고 있죠. 기존에 있던 걸 리뉴얼해서.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스타필드 마켓이라고 바꿔놓으니까 그나마 사람 몰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바뀌어서 이제 뭐 저기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오프라인에서 변하고 이마트랑은 지금 그 쿠팡이랑은 온라인 전쟁에서는 사실상 그쵸? 패배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때 우려했던 것들이 왜 뭐를 보고 우려를 했을까? 그때 계속 인스타에 맨날 올렸던 것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세계적인 박람회를 다니고 세계적인 유통업계 무슨 저기 CEO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제 와 뭐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이 시장에서 이겨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본 거예요. 뭘 봤느냐? 아마존이 싹 다 씹어먹은 걸 봐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현대 롯데랑 경쟁할 때가 아니구나. 우리가 백화점 3사, 백화점 3사 하지만 야, 쿠팡이 나중에 아마존처럼 되면은 이 오프라인 시장도 다 먹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아마존이 다 평정했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알테시가 알리 무슨 테무 시인이 무슨 저기 아마존 이겨보겠다고 뭐 솔직히 하는데 품질 이슈부터 해결하고 오십시오. 솔직히 그쵸? 품질 이슈부터 해결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저기 뭐 저기까지 팔고 있는 거 아시죠? 이상한 물건 팔고 있습니다. 지금 걸렸지 지금 이상한 물건 팔다가 그쵸? 어쨌든 간에 아마존이 이제 이 오프라인 시장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오프라인에서 터줏대감들이 다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식으로 결국 못 이겨가지고 그거를 이마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쿠팡을 밟으려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거예요. 이미 쿠팡은 물류가 다 확 쿠팡의 여러 정말 뭐 쿠팡맨들을 갈아넣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갈아넣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새벽 배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걸 지금 따라가려면 수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막으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안 됐었던 거죠. 미국은 이미 그게 다 진행됐고 어느 정도 지금 그게 다 재편이 된 경우죠. 지금 이제 재편이 돼가지고 그러면 오프라인 쪽에서 살아남은 모델은 지금 나머지 망한 오프라인의 그 파일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아마존이 지금 뭐 완전 학살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학살 당하는 거를 다 당한 다음에 그래도 살아남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나마 가치를 인정받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건 온라인만 뗀 거거든요. 온라인 매출로. 아마존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여기 지금 오프라인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월마트가 46.2빌리언인데 온라인 매출이 309.6빌리언의 아마존에 비하면은 6분의 1 정도예요. 근데 월마트도 그쵸? 오프라인에서 시작해서 이 아마존 공룡이 다 짓밟고 다니고 지구로 완전 얘네 생태계치고요. 얘 원래 우리가 누리고 있던 터줏대감의 그 생태계를 다 짓밟는 이 가운데서 잡초처럼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든 그쵸? 월마트가 지금 2위에 올라가 있고 자 3위는 또 이베이잖아요. 이베이 온라인 38.8빌리언 그다음에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지금 이 온라인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물론 오프라인의 공룡 출신이지만 오프라인의 공룡이 온라인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 보셨잖아요. 신세계 현대롯데가 그렇게 하고 뭐 반나절이니 새벽배송이니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죠. 결국 안 됐잖아. 결국 쿠팡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애플이 있고 여기 이제 홈디포가 나옵니다. 5위에. 자 홈디포도 역시 대단하죠. 홈디포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잖아요. 저게 식료품보다는 공구 전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온라인에서 일단 살아남은 거죠. 5위로 살아남고.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바이입니다. 이베이랑 베스트바이는 사실 베스트바이도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시작해서 살아남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베이랑 애플 같은 경우는 온라인의 강자겠죠. 자 요거는 타겟의 마크입니다. 타겟도 그쵸. 자기의 파이는 살려남았습니다. 7위로. 이게 온라인 부분만 뗀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웨이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크로고도 9위, 10위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밑에 코스트코가 있거든요. 코스트코 11.2빌리언이고 크로고가 11.3빌리언인데 오프라인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 크로고 이렇게 세 번째 타자인데 온라인 매출로는 코스트코가 이겼어요. 코스트코가 끝까지 오프라인을 고집하다가 온라인은 살짝 나중에 접목시켜졌나요? 왜냐면 코스트코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늦게 따라왔지만 그래도 10위 안에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유통 오프라인 3사인 월마트, 코스트코, 크로고가 온라인 매출에서도 10위 안에 들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살아남은 거예요. 아마존이 다 짓밟고 온라인의 원래 전통의 온라인만의 전통의 강자들도 지금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생존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버텼으면 안 됐죠. 그 지금 어쨌든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마존도 공룡이지만 모든 거를 짓밟진 못해요. 다리가 공룡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개인가 다리가? 네,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룡이 서 있는 걸 봐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비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존은, 물론 아마존이 너무 많은 거라고 있어요. 자, 아마존의 시가총액의 크기를 정사각 형으로 나타낸 거죠. 이거 보세요. 어떤 거랑 같아요? 월마트 플러스, 홈디포 플러스, 코스트코 플러스, 로우스 플러스, CVS 플러스, 타겟 플러스, 크로고 플러스, 베스트바이 플러스, 이거 뭐야? 이거까지. 다 합친 거. 이거를 다 합쳐야 아마존 시가총액이에요. 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자, 물론 이 시가총액이 아까 말한 대로 자 지금 뭐 쿠팡도 지금 사실 아마존의 모델을 추종했잖아요. 아마존 회원가입을 해서 아마존 프라임을 무료로 보여줬던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쿠팡이 그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쿠팡이 자기 그 무슨 클럽 가입하면은 쿠팡 플레이 무료로 다 깔아줘가지고 한순간에 쿠팡 플레이가 쭉 올라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막 이게 외산이 지금 막 압도적인 가운데 쿠팡 플레이가 국산에서 치고 올라온 계기가 쿠팡의 그 수많은 회원들한테 무료로 싸버린 거 아니에요? 그 아마존 모델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은 그거 말고도 많은 사업을 하죠. 드론도 하고 자율주행 택시도 하고 이 저기 데이터 센터도 하고 다 해요. 얘는 그냥 저기죠 뭐 몇 개 기업을 플러스 해야 설명이 되는 다채로운 기업이 된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작했다는 그 근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와, 이 내노라는 오프라인 기업들 다 모아놨는데 겨우 요 시가총액이다라는 거 엄청난 시가총액의 차이다. 자 그럼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마존이 그러면 쇼핑만으로 저렇게 됐느냐? 자 일단 아마존이 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게 홀푸즈입니다. 자 아마존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장이. 얘는 유기농 특화 매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록마을 같은 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코스트코니, 월마트니, 저기 홈디포니, 로우스 이런 거 자기들만의 특장점이 있는 애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특이점이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어설프게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파는 애들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아마존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온라인으로 때려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오프라인에서. 얘는 유기농 홀푸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한 것들인데 여기 뭐, 여기 트위치도 우리나라 철수하네, 여기 있죠. 우리나라 철수하네. 어? 아프리카 TV가 이것 때문에 좋아졌는데 숲이죠, 숲. 여기 족스가 있습니다. 족스. 족스를 1.2빌리언 달러 주고 인수했어요. 홀푸즈를 제일 많이 주고 인수했고, 그 다음에는 홀푸즈의 인수의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족스 이게 로보택시, 로보택시. 야, 이거 테슬라, 아마존 설명하려면 테슬라도 갖다 놔야 돼, 이거.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 이제 스티어링 휠도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는답니다. 자, 자율주행 택시 기업이에요, 아마존. 그쵸? 링, 링, 이건 뭡니까, 이건? 링, 말 그대로 링. 그, 누가 와서 집에 없는데, 집에 내가 다 나갔어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저기 갔어요. 뭐, 직장을 갔어요. 근데 누가, 택배기사님이 누가 링, 종을 누를 거 아니에요, 링을. 그럼 링을 누르는 순간, IoT로 자기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 화상으로 바로 거기서 통화를 할 수가 있어. 화상으로. 아, 기사님, 저 여기 지금 여행 왔는데요. 그거 뭐, 어떻게 뭐 해주세요. 이게 IoT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포스. 요거는, 자, 자포스. 뭔가 에어포스 막 이렇게 생각난 거지 않아요? 신발. 온라인 신발 회사를 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위치 말 그대로 저기, 어? 스트리밍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 다 사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냥 그 왜 공룡인지 알겠죠? 모든 거를 다 씹어 먹었어요. 지금 뭔가 지금 화두가 되는 것들은 다 쏙쏙 빼가지고 전부 다 심어 놨어요. 이건 그러니까 아마존은 애플로도 설명이 안 되고 구글로도 설명이 안 되고 메타로도 설명이 안 되고 테슬라라도 설명이 안 되고 그냥 그 모든 기업의 한 가지 독특한 면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치 지킬앤 하이드보다 더 많은 얼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홀푸즈가 아니라 아마존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런 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저만큼 되는 거는 맞는데 아마존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굉장히 오프라인을 싹 다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었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완전 오프라인을 다 밟아버려서 걔네들이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크로고. 인정해줘야 된다. 지금 너무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자, 그 와중에 살아남은 애들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은 이미 이 유통은 저기 유통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유통은 이미 자기네가 평정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알리테무가 뭐 여기 한다고 해도 뭐 콧방귀도 안 끼고 있을걸요? 지금 품질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아무리 가격 차이가 나도 사람이 인간이 쓸 수 있는 제품을 써야지. 인간이 쓸 수 없는 제품을 1000분의 1 가격에 판다고 그 쓰레기를 주워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존은 유통에 관심이 없다는 게 지금 인수한 회사들 보면 유통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평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유통업체들은 안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남은 모델들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로고는 그중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크로고 2023년도 2분기 실적. 자, 33.9빌리언 달러 나와서 플랜 나왔고요. 순이익 466밀리언 달러. 자, 로스가 나왔었죠. 전년 동기에 180밀리언 달러 로스가 나왔는데 466밀리언 달러로 전환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 동기에는 0.25 마이너스가 나왔겠죠. 근데 지금 0.64 플러스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해주면은 0.93까지 올라옵니다. 물론 전년 동기에도 조정해준 게 높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가 났어요. 뭐 탁월한 실적은 아니죠. 월마트 코스트코 탁월한 실적이 아니에요. 3인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성장률에서 지금 2022년도 3분기 6.9로 가장 최고치 찍은 다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었는데 자 다시 회복되는 추세에 돌아섰다는 게 이게 중요하죠. 요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8에서 더 나빠져 버렸으면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3분기만에 회복을 해서 2024년도 들어서는 다시 성장의 가도를 추세를 회복을 했다. 0.5, 1.2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죠. 지금 이 크로고의 실적이 아마존 저기 뭐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 비해 탁월하지 못하지만 크로고는 3이라는 게 중요하고 순수 피지컬 유통이란 업체 그게 중요합니다. 슈퍼마켓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마트랑 코스트코를 엄밀히 저기 분류를 하자면 대형마트에 속하겠죠. 대형마트 예전에는 확실했잖아요, 맞죠?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이 분류가 확실했잖아요. 지금 사실 뭐 교회 무슨 뭐 큰 아울렛이라든가 뭐 스타필드라든가 아니면은 골목에 들어가는 작은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 경계선이 무너지긴 했어요. 그렇죠? 지금 백화점, 편의점, 유통 뭐 지금 대형마트, 아울렛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가격적인 부분도 원래 다 다르게 책정됐었는데 지금 완전히 혼동됐어요. 혼재가 돼버렸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도 가격을 내리고 여기도 가격 정책의 기조를 다 잃어버렸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 와중에 순수 슈퍼마켓 피지컬로 나가는 애는 크로워예요. 이게 슈퍼마켓 얘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자체적으로 슈퍼마켓 모델로서의 이 회복 요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월마트랑 코스트코랑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일단 매출액은 34.09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33.91 빌리언 달러 나와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약간 시장 컨센서스에 모자랐고요.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그래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액이 외형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아까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성장률을 보면 알잖아요. 그게 비교 대상 매장 매출이 뭐가 막 올라오질 않으니까 매출이 좋진 않아요. 근데 이익은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0.91달러가 예상됐는데 주당 0.93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연속 기록했고요. 일단 마진은 챙겨갔다. 자, 그다음에 시장 컨센서스 지금 목표주가 평균이 58.8인데 14.17만 오르면 일단 컨센서스 평균에 도달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로 가면 이제 70달러까지 부르고 있거든요. 자, 의견은 투자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7바이에 5홀드가 있고요. 셀 의견은 없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도 나쁘지가 않겠죠. 자, 장대 양봉이 솟았습니다. 여기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점 추세선. 이게 보통 그냥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 평균선은 원래 그려져 있고 세팅하시면 고점 추세선과 저점 추세선도 뭐 여기 도구 이용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어줘요. 이거를 자대고 이게 똑바로 글쓰기나 거도 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래요. 그렇죠? 딱 하면 쭉 그어집니다. 그냥. 그럼 그으면 일단 채널이 나와요. 근데 그 채널 상단을 돌파하느냐 하단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일봉에서 단기적인 추세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추세 하단으로 내려갔었는데 실적 발표라고 장대 양봉으로 이 위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일단 고점 추세선을 뚫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면 계속 막혔었잖아요. 여기도 막혀서 윗골이 달고 여기도 막혀서 윗골이 길게 달았는데 그걸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서 며칠간 간다면은 요 삼각 수렴형이라고 하죠. 깃발형이라고 하도 삼각 수렴형 깃발형을 돌파하게 되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밑에 추세가 있고 요거를 하나의 정거장으로 봤을 때 요거를 하나 더 위로 가면은 저 밑에 시세만큼 나오는 요런 복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봉 월봉이 중요하겠죠. 주봉 월봉의 추세가 깨졌다면 일봉에서 아무리 좋아도 저게 단기적으로 그치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일단 주봉에서 보면은 여기 중요한 50주선은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이죠. 자, 50주선 중요한 거 여기도 다 보이죠. 여기 저항받은 거 확실히 보이고 여기 지지받았을 때 조금 갔던 거 보이고 무너지니까 또 저항이 졌다가 계속 이걸 타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지지 저항이 확실하잖아요.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50주선에서 지지를 크게 받은 거예요. 결국 아까 삼각 수렴형의 밑에 하단은 일봉에서 깼지만 주봉에서 50주선의 지지가 있었던 거죠. 주봉을 보니까 확실히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 또 주봉에서도 삼각 수렴형 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삼각 수렴형을 여기다 그으면 고점 추세선을 그으면 살짝 지금 올라간 모습이죠.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 나쁘지 않죠? 지금 여기 올라갔다가 한동안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간 뒤에 여기서 횡보를 했는데 잘 보시면은 예전에 고점, 16년도 고점이죠. 2016년도 고점이 잘 보시면 이제는 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한 뒤에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이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거냐, 이 싼 고점. 이게 피레침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걸 맞으면은 매물이 두터워요. 왜냐하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팔지를 못한 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달러가 관건이에요. 근데 지금 모습이 상당히 좋죠. 여기서 지금 횡보 구간을 뚫어서 만약 60달러를 뚫는다고 하면 65달러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크로거는 지금 적절하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기술적인 모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유통업계의 분류가 지금 애매모호하게 다 섞여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그리고 아마존의 공룡의 이 지금 공습이 계속해서 지금 민감하게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모델들은 굉장히 대단한 거다. 크로거는 순수한 슈퍼마켓 모델이죠. 자, 그래서 한번 샷아웃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슈퍼마켓의 왕은 나야나, 나야나.